맹꽁이 중국어 TV. 자 211입니다. 네. 꽁이 중간 정리 잘 해주셨죠? 네. 예, 여러분들 패턴은 항상 반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 정리 오히려 더 우리 지금 패턴 배우는 것보다 중간 정리를 더 꼼꼼하게 반복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중간 정리 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패턴 하나 배우면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가 봅시다. 네, 출발. 只要就, 只要就. 무엇만 하면 바로 어찌하다. 네, 즉, 어떠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충분 조건을 나타냅니다. 네,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네. 예문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예문 보러 아, 가보겠습니다. 예문 보러 갑니다. 네. 난 너만 있으면 돼. 我只要有你就行. 我只要有你就行. 네. 뭐겠어? 只要就가 뭐만 있으면 바로 어찌하다 했죠? 이렇게 뭐만 있으면 有你 너만 있으면 行 된다 이 뜻입니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我只要有你就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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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구만요, 이건.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난전 세계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러는 거죠? 이때는 예. 좀 듣는 분들 좀 죄송한데, 네. 예, 네, 하늘이 불뜨다요? 별로, 그거는 너무 저기 로맨틱한 얘기고, 네. 방구를 껴도 향기롭다고 그럴 아. 때입니다. 네. 저기에서 참,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죠. 눈에 콩깍지 씌었을 아, 때입니다.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난 너만 있으면 이런 돼. 말할 때가 참 참고로 예, 좋을 我 只要 때입니다. 有你就 行. 네, 아주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我 只要 有你就 行. 我只要有你就行. 네, 네. 다음 예문 보러 갑니다. 너만 좋으면 돼. 只要你高兴就好. 只要你高兴就好. 예, 여기서 只要就 뭐만 하면 바로 어찌하다죠? 여기는 你高兴, 너만 좋으면 好, 다 좋다는 겁니다. 너만 좋으면 나야 상관없어. 너만 좋으면 나도 다 좋은 거야 이 뜻입니다. 只要你高兴就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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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네. 연애할 때 좋은 말들 다 나오네요. 아, 꽁이도 맹님만 기쁘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이런 말할 때가. 예, 네. 다음 연보러 갑니다. 여력만 찾으면 훨씬 쉬워진다. 只要找到窍门, 那就容易多了. 只要找到窍门, 나주 롱이 뚫어. 네. 아, 그래서 只要就 뭐뭐지하면 어찌하다지요? 窍门, 여기서 窍门은 요령을 찾다 있습니다. 找到,找가 찾다. 窍门, 找到 窍门, 요령을 찾다. 요령만 찾으면 나就, 그러면은 容易多了. 여기서 容易, 뒤 容易는 쉬워진다, 쉽다 뜻입니다. 多了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진다, 많이 더 좋아진다, 어찌해진다 이 뜻입니다. 多了가, 그래서 容易多了 때문에 훨씬 쉬워진다. 요령만 찾으면 훨씬 쉬워진다. 只要找到窍门,那就容易多了. 只要找到窍门, 나주 롱이 뚫어. 只要找到窍门,那就容易多了. 只要找到窍门, 나주 롱이 뚫어. 네. 여기 가운데 여기 가로가 하나 아유, 있네요. 괄호가 하나 없애줘야 하는 예, 건데. 중간 정리 때 네. 요거 좀 없애고 저희가 네.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괄호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 없애다 버린다는 예, 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只要找到窍门,那就容易多了. 只要找到窍门, 나주 롱이 뚫어. 네. 예. 아, 근데 또 너무 요령만 찾으면은 네. 기본을 무시하게 돼요. 저는 항상 요령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을 착실하게 뭐든지 다져서 네. 일을 배우고 해 나가야지만이 나중에 가속도도 붙고 일이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령도 찾아야 되겠죠.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기준 하에서 요령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아주 최고입니다. 네, 근데 이 기본을 갖다가 이렇게 요령만 찾다 보면 기본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긴 요령만 찾으면 일이 쉬워지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근데 지나갈 때가 그러면은 많지요. 처음에는 좀더 편하고 효율적인 빠르겠지만, 거 느껴지겠지만은 그 중간 이상 가면은 그 이상 발전이 없기 있습니다. 그 기본을 안 쉽지가 닦아오른 않아요. 게 티가 예, 나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게곧 낫겠죠. 네, 네. 다음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我只要这些就足够了. 我只要这些就足够了. 네, 그래서 这些 이것, 네, 只要就는 뭐만 해도 어찌하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足够, 足够는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足够了, 충분해.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我只要这些就足够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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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이래서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잊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